네, 지금 시각 오전 6시 5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46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의회 폭동이 벌어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야만적인 전쟁처럼 이어진 미국 사회의 갈등을 끝내자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e President-elect of the United States, Joseph Robinette Biden Jr. and Dr. Jill Biden. 폭력으로 얼룩진 의사당 폭동이 벌어졌던 바로 그 자리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위해 섰습니다. 128년 동안 집안의 가보로 내려온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헌법을 수호하고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I, Joseph Robinette Biden Jr. do solemnly swear. 최악의 코로나 위기 앞에 단결해야 한다며 야만적인 전쟁 같았던 미국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끝내자고 호소했습니다. We must end this uncivil war. We need all our strength to preserve, to persevere through this dark winter. It requires the most elusive of all things in a democracy. Unity. Unity. 모범을 보이는 힘으로 세계를 이끌겠다며 동맹 관계의 복원을 약속했습니다. We will repair our alliances and engage with the world once again. We'll lead not merely by the example of our power, but by the power of our example. 민주당 소속의 오바마, 클린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공화당 소속의 부시 전 대통령도 신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이번 취임식에서 레이디 가가가 미국 국가를 불렀고 제니퍼 로페스도 취임식 단상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취임식이 열렸던 미 의회 바로 맞은편 연방 대법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이 접수돼 한때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지만 결국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